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이세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아시레이 하이시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의 어 의미는 똑바른 길로 나가라라는 동사 아사르에서 파생된 복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아시레이 하이시를 우리가 풀어서 해석한다가면 똑바른 길로 나가는 아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므로 복된 사람인 줄 우리가 서로 믿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정말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합니다. 가 태어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찌 보면 그 소리를 아그 시작을 하는 그 목마름의 시작에 그 나팔 소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인생 내면의 목마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중독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목마름 때문에 중독된 당사자는 사실. 무엇에 중독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목마름 같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자기의 목마름을 채움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뭐 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아야죠. 그런데 어, 한번 다른 민용으로 생각하면 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돈과 같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적인 교주로 만들어 놓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갈아치웁니다.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떤 목적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을 사도행전 팔장에서 장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팔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과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이렇게 그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이 마수사 시몬이 돈으로 가지고 와서 빌립에게 아,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성령을 좀 돈으로 살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줄 생각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돈으로 살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자이 안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자기 영혼의 평안함, 자기 영혼의 기쁨, 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세상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거나 세상이 뭔가를 향해서 찾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가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떨어는 실패하고 낙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어떤 목적한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갈급 a l 한기는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른 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목마름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갈급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생물같이 그 생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은혜의 강가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목마른 자가 죽게 나오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은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을 사실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뭐라고 했나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목마른 자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이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이나 바람이나 비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세계에서 피조물이 어, 이렇게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들은 사실 값으로 매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름 매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야 될 것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젖이에요. 포도주와 젖. 한마디로 값없이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면은 그냥 주는 것을 공짜라고 하잖아요. 덤으로 주는 것을 공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면 되지, 왜 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목마른 자가 물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죠. 이 수고를 저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로 설명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고,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수고의 값을 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당시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상처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물질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회복하는 은총이 있는 거죠. 포도주는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슬플 때 어떤 그그 그, 그거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뭔가 생활의 활력소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포도주 쪽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젖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젖은, 아이 얘기는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젖이 주는 의미는,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한 수원지, 어, 생명에 근원되는 그 근본을 우리가 어, 참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와 젖은 생명의 근원들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는 믿음이라는 주머니만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믿음이라는 주머니가 없이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항상 똑같은 그 선상에서 같이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걸 막고서 얘기하면 적과 포도주를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니라 제가 에베소스 2장 8절의 말씀을 잠깐 오늘 이사의 말씀과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저세 가치만큼 지불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겠지요? 목마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되는 일도 또한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제를 보면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는 믿음으로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다하는 믿음. 우리가 잘안 대로 시편 42편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그러한 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사슴은 물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자기가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저 샘물과 흐르는 물저한 모금을 마셔야 되는데 저한 모금을 마시러 가면 자기 생명이 유태로울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수들은요.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물가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포수는 그 물가에서 총을 거늘고 어떤 어, 그 사냥감이 그것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의 물가입니다. 옹달샘 근처에는 많은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포수는 그것을 향해서 총만겨누고 있으면 자기 원하는 사냥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아는 그런 사슴. 그곳에 나가면 물한 모금 때문에 그물한 모금을 마시려고 자기 생명을 대신 담보로 값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바로 그와 같은 시가 얼마나 주님을 갈급하고 있는가 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슴 물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아이다 이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노력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믿음의 값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는데 우리에게 치르는 값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마름으로 죽게 나오는 자에게는 행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라 이것은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행하면 된다는 것을 청종하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서 목말라 하는 자들이 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서는 목말라 하는 그들이 길을 기울이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너희는 나 여호와께로 나와라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상 이제 그 밥상, 그 잔치상은 아마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풍성한 최고의 상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함께 먹고 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게 나와서 청종하라는 것이 이렇게 주신 것처럼 먹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도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했을 때. 탕자가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나가는 그것만 가지고 탕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한번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인생을 향한 진정한 평안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그것은 참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헛된 인생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합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열심히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정말 절약해서 이제 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돈 가지고 좀 즐기려고 했는데,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생명이 유태로 울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결국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하고 젊어서 그렇게 참으로 악착같이 코두스처럼 모아놨던 그러한 재물을. 병원에 갖다 주면서 병원에서 수술 받고 주사 맞더라.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는 말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돈 주고 주사 맞은 사람이더라. 그냥 주사 맞는 것도 아픈데 돈을 줘가면서 주사 맞는 거다. 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즐기고 살려고 하다 보면 몸이 아픈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의 삶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 보면, 어, 너무 세상에, 너무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또한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도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참된 행복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이하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그하며 야곱의 세문 곡식과 새 포도주에 함께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인생, 이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판, 팔 아래 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이 행복을 가져다 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일을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는 이 사람의 시곡에 보면 파랑새라는 그런 시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치루와 치르치리가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로부터 병든 딸을 위해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정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랑새를 만나서 파랑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장에다가 파랑새를 넣어 놓으면 그세 장에 가두어진 그 파랑새의 색이 변하면서 이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몇 차례 파랑새를 잡았는데, 결국 그세 장에 파랑새는 죽고 맙니다. 이렇게 돌아오다 이제 지쳐서 돌아오는 가운데 꿈이 깨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자기 자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파랑새가 자기 집세 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한분한 분, 한 분,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프리센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 행복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것으로 다 노력한다지만 그의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주어진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행복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상 그렇지 못하고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장 불쌍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는 세상에 가장 기름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마름으로 죽게 나오는 자에게는 영혼의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3절에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시대에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너희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길을 기울이는 것과 와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길을 기울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는 대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보인답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관심이 있는 대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정치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떤 물질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대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에 귀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찬양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소망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동기감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것끼리 소리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리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기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에 우리도 또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또한 육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마땅히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송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며 갈급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는 온 천지이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당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친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의 평안과 우리 영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게 나오는 자에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저는 대신하고 말씀을 맞출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그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마름으로 죽게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에 더욱더 생수로 충만해지는 시원하고 복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목마른 자들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해갈하여 주실 그랑 기한 은혜도 예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기름진 것으로 이 땅에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의 영혼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목마름이 해결받고 목마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해결되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오는 자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